나라고 딱 주봉해서 몰았더라고. 제명이 뭔데? 공공기록관리법 위반인 어떤 건데? 노출하려고 유출했다는 거 아닌가? 밝혀지면 그때 잘 써줘. 어, 내가 그동안 고생했다. 거의 신경 신경 한 말씀 해도 돼요? 네, 30일 조사받겠습니다. 그 문건 유출자를 인정하십니까? 아, 딱 들어가서 조사받겠습니다. 네, 그 말씀으로. 자, 최단 변호사.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상당히 처음에 나는 전혀 문건을 유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때하고는 달리 상당히 좀 형사처벌을 마치 예상한 듯한 그런 좀 우울한 그런 목소리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래 처음에 주장할 때는 청와대의 모 인사가 밤에 몰래 열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민정수석실에서 수백 장의 문건을 복사해서 유출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증거도 갖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의문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네. 처음에는 이제 이 박경정께서 자신은 절대 이것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말했고,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유출을 하지 않았던 건 증거가 있다면,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출 경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문건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진위 여부와 문건의 유출 경로인데, 그렇다면 문건 유출 경로는 그런 증거만으로도 깔끔하게 수사가 끝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직 물론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밝힐 수도 있겠지만 아직 밝히고 있지 않은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청와대에서는 박경정이다라고 지목하고 있고 박경정도 그러니까 물론 조응천 비서관은 제3자라고 하지만 박경정은 내가 뭐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도난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있는 그렇게 대외비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 자신의 문서를 도난당할 정도로 문서를 잘못 관리했나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예. 그래서 박경정의 말에 점점 신빙성이 사실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증거가 있다면 증거를 보여주지 않고 있고 그리고 도난당했다면 그렇게 관리를 허술히 했을까라는 의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최진수 소장님. 네. 사실 박관천 경정이 가지고 있던 문서, 보고서 내용이 예. 서울경찰청의 모 인사들이 나중에 보고서를 올렸는데 예. 상당히 비슷한 게 있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질책을 받았다. 예.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거는 박관천 경정이 가지고 있는 문서가 혹시 유출된 거 아닐까 이런 의혹을 상당히 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아요? 예, 그런 의혹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이게 실타래처럼 이렇게 얽혀 들어가면은 이 부분에 대한 사실 미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워낙 미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본질은 아니죠. 우리가 본질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가 궁금해하는 거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하고 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국민들 청와대가 예. 궁금해하는 거하고 국민들이 우리 국민이 궁금해하는 거 어떻게 다릅니까? 국민들은 도대체 찌라시 하나가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뒤흔들 수 있나? 이건 국정 운영이 상당히 허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 또 예. 하나는 도대체 실체가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두 사람이 정윤회라든지 박재만의 사람이 인사 때마다 거론되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이거는 분명히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 하고 예. 마지막으로 이게 도대체 얼마나 저 사람들이 대단하길래 대통령의 면전 앞에서 치고받는 난타전 같은 이런 상황을 벌이고 있는 건지 음흠. 앞으로 지금 박관천 경정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심무심 말을 했는데 당시 그 박지만 미행 사건 치고 대기 발령 상태에서요. 예. 본인 언론 인터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문고리 권력을 견제할 세력이 없다. 예. 박지만은 영부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문고리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 문고리 권력들이 박지만 회장을 무척 견제하는 것 같다. 네.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리는 것 굉장히 중대한 문제에다라. 라고 일찌감치기엔 절대 문건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파워게임의 문제라고 네.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조응천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네.